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동행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오늘 추석 명절 특집 금년 성령집회가 되겠는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만큼 참 복에 관심이 많은 민족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기억에 의하면 추석 때 이제 시골 집에 가면 할머니 집에 가잖아요. 그럼 이제 밥상을 차려주시는데 그 숟가락에 뭐가 써있게요? 복. 방석에도 복, 한복에도 복, 다 복자가 써있는 겁니다. 어린 마음에 이게 도대체 뭔가 좋은 거더라고요. 어쨌든 복을 볼 때마다 참 우리 많은 우리 한국인들이 참 복을 사모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이죠? 막상 복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딱 정의하기가 좀 애매하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참 복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가인의 후손들이, 즉 세상에서 원하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하신 복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한 일이 뭐냐면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도시를 만들고 성을 쌓고 재산을 모으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서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그러니까 계속 쌓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계속 물질적인 복과 평안과 평강과 이런 것을 자신을 위해서 쌓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더 높이, 더 많이, 더 크게 쌓는 것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의 특징이에요. 물론 쌓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쌓고 모으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대개 보면 자신을 향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으고 쌓는 것, 이것이 세속적인 복의 특징이죠. 거기 보면 이제 물질적인 복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풍요에는 자손의 번성이 있어요. 자자손손 대대로 대를 이어가서 그 자손들이 번영하는 것을 포함하고요. 또한 자신의 이름이 알려져서 명예롭게 되어지는 입신양명,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 명예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건강과 장수, 이것도 복에 포함되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다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은 다음에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복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죠? 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물질적인 번성과 자손의 축복, 번영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뭘까요? 세상이 말하는 복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끊어졌습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의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인간이 무엇을 추구하게 되냐면 스스로 자기가 주체가 돼서 복을 구하고요, 자신을 위해서 구하고요,
결국에는 모든 복의 그 목적도 자신을 위해서 구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가인으로 상징되는 사람들의 이 특징은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힘으로 모든 이 재산과 물질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절정이 바벨탑 사건이었죠. 거기에 보면 창세기 11장에 뭐가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냐면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창세기 11장 3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자, 주체가 우리입니다. 벽돌을 만들어서 단단하게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자, 우리가, 역시 우리죠,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복을 구하는 주체도 우리고, 복의 대상도 우리고, 복을 구하는 목적도 우리, 우리로 시작해서 우리로 끝나고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의 특징.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싹 빠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표현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요한 계시록까지 가면 그 흐름이 쫙 이어져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까지.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흐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에도 흘러가고 마지막 때까지 계속 갈 거라는 거예요. 질문은 무엇이냐면 나는 그 흐름 가운데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나와 있느냐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일곱 대접 심판과 함께 큰 음녀를 심판을 합니다. 근데 계시록은 그 큰 음녀가 뭐라고 하냐면 큰 성이다, 큰 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시록 18장에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돼요? 멸망하거든요. 그 성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로 시작해서 우리로 끝나는 그 모든 인생의 복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마지막은요,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인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 흐름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흐름 가운데 지금 있을까요? 제가 한번 구체적인 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교본 문고나 이런 이렇게 대형 서적이나 혹은 온라인으로도요, 사람들이 어떤 책을 주로 읽나, 이제 베스트셀러를 보면 흐름을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떤 책이 주로 베스트셀러일까요? 부동산, 주식, 재테크입니다. 압도적으로 그 책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거기 읽다 보면요, 대개 이제 부를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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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100억, 1000억, 3000억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사람들이 쏠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쌓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나는 지금 쌓고 있는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안타깝게도 무엇을 위해요? 누구를 위해? 오로지 나를 위해서 쌓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최근에 하나를 꼽는다면 저출산입니다. 저출산. 지금 작년 통계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0.81명이라고 합니다. 이 추세로 가면 대한민국은 사라집니다.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저출산에 주는 요인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투기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할 엄두를 못 내고요, 집을 살 엄두를 못 내요. 그러니까 가정이 탄생되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전세를 하나 구하려고 해도 투베드가 4억에서 5억입니다. 구매하려면 10억에서 15억입니다. 여러분, 어느 돈으로 그걸 살 수가 있을까요? 대출을 받아도 그 이자 내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야 사택을 제공해 주시니까 그런 염려는 없지만 우리 젊은이들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자기 집 마련을 하라는 것이지? 이거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사회 구조적으로 이제는 가정을 세울 만한 구조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한국의 이 현실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복에는요, 번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한국 사회는요, 복을 누리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0.81, OECD 국가의 꼴찌 중에 꼴찌예요. 그 꼴찌 밑에서 두 번째하고도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저는 묻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아까 말씀드린 바벨탑 사건으로 시작된 그리고 그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그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한 흐름 속에 합류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나도 그 탑을 쌓는 것에 탑 쌓지 않으면 나 안 되나 보다 하고 가 있는 것은 아닌가를 심각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날짜 예수 동행 일기 사이트에 갔더니 여러분 그 짧게 왜 그 올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죠? 일상 동행. 거기 어떤 분이 정직하게 올리셨어요. 자기 이름도 나타나시는데 뭐라고 썼냐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탐심에 눈이 멀어 주님보다는 돈 투자 투기에 마음이 눌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바벨탑에서 거리가 먼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믿는 자들도 우리로 시작해서 우리로 끝나는 이 세상의 흐름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가고 있고 그러고 있는 것조차도 모른 채에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이분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보다 이 투기에 돈에 탐심에 눈이 멀어서 잠시 내 마음을 빼앗았겠구나. 그걸 고백한 것이죠.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알아차렸다는 거거든요. 아, 돌아서야겠구나. 내가 지금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 흐름에서 빠져나와야겠구나. 이 사람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세속적인 흐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상을 숭배했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 아담으로부터 노아에서부터 이러던 직계인데 데라가 그 달을 숭배하던 바벨론 지역의 신들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였다는 게 이게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아브라함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물론 믿음이 있었지만 완전한 믿음이 있는 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웠던 상태가 이 아브라함의 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풍전등화, 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이제 대가 끊길 그 위기에서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신 것이죠.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 말씀하신다. 지난주에 아마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1장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럼 무슨 말씀을 하셨냐가 이제 나와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와 가라입니다. 근데 원어에는 단어가 딱 하나만 나와요. 동사가 할락이라고 하는데요, 할락은 뭐냐면 걷다, 그러니까 to walk, to go, 가다입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하나인데 그 왜 떠나가 있느냐, 어디에 가려면요 여기를 떠나야 갈 수 있어요. 떠나지 않으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번역을 떠나가라 이렇게 번역한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go from your country라고 됩니다. from이 들어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떠나는 거예요. 혹은 leave your country, 너의 땅을, 너의 나라를 떠나라는 것이죠. 이렇게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나의 과거에 영향을 미쳐왔던 것에서 너가 떠나지 않는 이상 어디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할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어떻게 시작하죠?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창조라는 단어도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인데 창조하다 이 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라. 이 바라는 뭐 무에서 유의 유를 창조하는 것인데요. 히브리어 바라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커링, 잘라내다. 잘라내는 것이 창조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의미죠.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 요리를 할 때 재료 중에 많은 부분을 잘라내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의미예요. 창조라는 것은 뭐냐면 빵이나 고기에 쓸데없는 부위를 칼로 잘라내어 새로운 요리를 창조해내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삶에서 쓸데없는 것, 비본질적인 것, 부수적인 것을 다 잘라내고 핵심만 남을 때 그것이 창조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상 기억나세요? 조각인데요 원래는 뭐였습니까? 그냥 바위였습니다. 뭐 한 거예요? 잘라낸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잘라내니까 그 데빌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조각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새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창조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뭐냐면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단절시키라는 것입니다.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너가 떠나야 된다. 단절되어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르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것이죠. 너에게 부수적으로 집착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에서 설령 과거에 너에게 유익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서 떠나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이 저녁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라내면요 소외가 들고요 외로움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오기 마련입니다. 너는 뭐가 잘나서 이 대세에 들어오지 않고 넌 혼자 떠나가려 하느냐 이런 말을 듣기 마련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여러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떠나야 되거든요. 모든 것을 그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떠나느냐 이거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뭐냐면 넓은 문과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고 찾으려 하지도 않고 찾는다 할지라도 갈 수 없는 좁은 문과 길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가기도 어렵지만 가면요 엄청 사람들이 욕합니다. 너만 신앙인이냐? 너만 잘났냐? 너 그래서 살 수 있겠냐? 엄청난 질타와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야, 너 너무 좀 독특하다. 너 혼자 신앙생활하냐? 이런 얘기 들으시는 분 지금 한락 떠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죄를 지어서 얻게 되어지는 소외와 단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받게 되어지는 소외와 단절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피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에요. 복된 길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야만 분리되어야만 믿음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분리되는 것은 영원히 분리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한 분리입니다. 먼저 구별이 되어야만 나중에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섞이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구별된 세상 안에서의 복된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와 거룩한 백성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1장에서 창조가 시작이 되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시작은 사실상 12장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과 12장은 완전히 또한 앞뒤가 달라지는 새로운 시작이 이 창세기 12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이 누구라고요?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이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하면서 중요한 인물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계보를 설명할 때 누구부터 시작하죠? 아담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을 언급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랬을 때 누구의 자손이라고 했냐면 역시 아브라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구약 얘기 아니에요. 지금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우리도 얻을 그런 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복의 기준을 새로 설정을 하십니다. 아까 이제 세상적인 복을 얘기했는데
복의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요. 우리로 시작해서 우리로 끝는 것이,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것이 세상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의 시작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우리를 거쳐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반드시 나 때문에 다른 이들이 복을 받아요. 이게 성경의 복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는 이 선순환, 이것이 성경적인 복의 특징입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12장 2절입니다.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와, 뭐 이 말씀만 읽어도 너무 좋죠. 네, 말씀만 읽어도 아,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도 막 알려준대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너에게 복을 준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말하는 복에는 분명 우리 자신이 포함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자식 하나 낳는 것이었습니다. 불임이 그들의 아픔이자 결핍이었어요. 그거 정말 자식 하나만 있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소원이었는데 하나님은요, 자식 하나 정도가 아니라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이즈가 달라요. 사이즈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의 소원을 포함하되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섭니다. 개인의 소원과 여러분들의 정말 그 마음의 갈망이 있어요. 어떤 건지 보세요. 여러분들의 소원과 하나님 나라의 꿈이 교차되는 곳,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교차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임이라고 하는 그 아픔을 무시하지 않고 포함을 하되 그 이상을 훨씬 더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시지 않아요. 그런데 결코 여러분들의 개인의 소원에 갇혀 있으시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이 어디인지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면 보면 어떤 복이냐면, 이제 사실은 2절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3절 부분인데, 아, 2절 후반부분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3절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저는 예전에 이걸 말씀 읽었을 때에는 이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 구절이 진짜 엄청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너가 복이요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복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자, 내가 복을 너에게 줄 건데 이러한 복을 줄 거야, 이 수준이 아니고 너가 복이고 너가 복의 근원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이해가 안 가, 이게 도대체 뭔지. 자, 이제 이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이름이 알려진 거 복이죠. 그런데 너가 복이야, 너가 복의 근원이야 라고 하는 것은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이 되면요, 더 이상 복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복이라면 더 이상 하나님 복 주세요, 뭐 좀 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복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너가 가는 그 대학이 좋은 대학이 될 거야. 왜? 너가 복이니까.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야, 너가 있는 그 직장이 좋은 직장이 될 거야. 왜? 너가 복이니까. 좋은 교회 찾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너가 있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거야. 왜? 너가 복이니까. 이 말씀인 거예요. 완전히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복을 찾아 더 이상 헤매이거나 저 사람 무슨 복을 받았네, 나는 못 받았네, 비교하며 시기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이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복의 근원인데, 말이 안 되죠.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 근데 가능한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자, 오늘 이걸 알면 자 끝난 겁니다. 오늘 그냥 가셔도 됩니다. 가능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완전히 연합이 되면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 안에 있을 것이고 너가 내 안에 있어서 이제는 너가 나고 너가 나야. 이게 연합이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 안에 구하고 너가 내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완전히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와 함께하고 완전히 너와 하나가 될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하나가 되니까 너는 복 그 자체가 되는 거야.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우리가 뭐 구할 게 없어요. 사실 구할 것이 없는 게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최악의 저주는 뭘까요? 하나님이 떠나가심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최악의 저주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재산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다, 최악의 저주입니다. 그것이 반대로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이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신 거고요.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주요 성경의 인물들, 모세, 다윗, 뭐 바울 할 것 없이 다 이 비결을 알았고 누린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래요. 백성들에게, 야, 내가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너에게 줄게. 부동산 확실하게 보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의 적 내가 싹 다 쓸어줄게. 여러분, 여러분들의 더 이상 경쟁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업계의 최고야. 여러분 뭐 복 다 누린 거 아닙니까? 이 바랄 게 더 뭐가 있어요? 최고의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하시는데 좀 마음이 걸려요. 뭐냐면,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어떤 분들은요, 아, 뭐, 하나님 안 계셔도 일단 땅 얻었고, 경쟁자 없으면 다 얻은 거죠. 이제 하나님 빠이빠이 할 수도 있죠. 근데 모세는 무엇이 가장 큰 복인지를 이미 알았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주어져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그거 다 안 주셔도 되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5절에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땅 필요 없습니다. 재산 필요 없습니다. 적들 물리치는 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오로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들과 함께 올라가시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 복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존 웨슬리가 마지막에 평생 88세 동안 정말 전도하며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그의 결론, 마지막에 유언할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영어로 보면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가장 좋은 것은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약 저에게 제 이 땅의 삶이 줄 수 있는 모든 복들 가운데 하나를 딱 고르라면 저는 분명히 재물은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결코 평안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인기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부응해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행동하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저의 최고의 명예로 알고 선택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뜨겁게 불타오르는 느부갓네살의 풀무에도 함께 계신다면 그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와 맺은 그 사랑은 지속이 되며 우리가 어느 곳을 여행을 하든 그분은 친히 우리의 거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펄전도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너가 복이다. 왜?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너 안에 거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참 기쁜 소식인 건 왜냐하면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갈라디아서 읽었는데 갈라디아 3장 9절과 14절에 아브라함과 복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이 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14절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번 주일 주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복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는 걸 아냐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걸 알면 그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사도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가장 큰 복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복. 이 성령이 뭐냐? 아니, 복음을 들었는데 성령을 안 받았다는 거야. 그럼 못 받은 거지. 그래가지고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너가 복의 근원이 된 것을 너는 아느냐?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늘 모르신다면 깨닫게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복의 근원이 된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이제 3절에 나와요. 자,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어우, 이게 막 섬뜩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왜 그렇죠? 이 너는요, 지금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혼자가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가 그 사람한테 임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또한 그 사람을 축복하는 이 원리인 거예요. 이 원리예요.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이해가 가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면요, 인간관계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자, 어떤 혁명이 일어나는가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함부로 누구를 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옆 사람 보십시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분이세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말을 했다가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굉장히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만약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셔서 복이 된 자인데 내가 그를 미워하고 저주를 하면요, 그것이 나에게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누가 나를 욕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 하나님 함께 계신데 그 사람이 나를 욕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주여,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인데 저 사람은 나를 욕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주가 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반응이 나와요. 물론 정말 제 자신이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루십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인간관계에 굉장한 그 평화와 화평이 오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갈등의 요소가 굉장히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 모세가 이제 그 리더십에 대한 도전을 받았어요. 뭐 고라 자손 결국 저주 받고 죽었죠. 미리암이 도전했다가 모세가 미리암 용서해 주십시오 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미리암이 나를 공격했어. 나중에 처음에 이렇게 피부병이 나왔다가 나중에 돌아오긴 하지만 모세도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에 피난을 가다가 바후림이라는 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죠. 욕설을 퍼붓는데 다윗이 가만히 있어요. 그때 다윗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지금 저주하라고 분부하신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그를 나무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이 태도를 보세요.
아무리 그가 나를 저주를 하지만 혹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저주하는 것이면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걸 받아치면 하나님을 받아치는 것이고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말을 하냐면 다윗이 만일 제가 억울하게 지금 저주를 당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 저주를 뭘로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어줘서 저에게 합당하게 대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그가 고백을 하죠. 근데 그 말대로 됐어요. 억울한 저주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복직시키시고 그 저주했던 시므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저주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와서 죄송하지만 실제적인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 여름에 이제 부모님과 휴가를 보내면서 아버님 목회하실 때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아버님 목회하실 때에 아주 인상 깊었던 한 분이 계셨대요. 김경환 전도사님, 뭐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어떤 분이셨냐면 성경을 천독하신 분이에요. 불치병에 걸렸다가 나았어요, 병이.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는데 목사 안수를 안 받고 평생을 섬기겠다 이렇게 헌신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뭐 일주일 이상 걸렸다가 계속 읽으니까 이게 시간이 줄면서 짧게 짧게 해도 성경을 1독씩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능력도 같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는 교회마다 지역마다 마을마다 전 그 마을이 변화지는 이런 붕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이분이 너무 신기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그분과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일어났던 이제 에피소드를 들은 겁니다. 한 번은 어떤 이제 남편이 자기 아내가 늘 교회에 나간다고 누구를 미워하게 됐냐면 이 김경환 전사님을 미워하게 된 거야. 이놈의 전도사 내가 잡히기만 해봐라. 오늘 내 손이 죽어봐라고 이제 교회를 쳐들어왔어요. 어떤 남자가 몽둥이를 쳐들고 이제 그 교회 앞에 있는데 마침 이제 예배 끝나고 전사님이 그분을 본 거예요. 그래서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그러지 마시라고 딱 하는데 그게 더 짜증나. 그래가지고 몽둥이로 전사님을 치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스탑 모션, 이 상태로 멈춰요. 돌아가셨어요. 이 상태로. 그거를 마을 사람들이 다 본 동시에. 그러니까 아마 추정하기로는 어떤 뭐 그 뇌 쪽에 어떤 뭔가 있었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정확한 모르겠지만 하악하다가 그냥 그 상태로 돌아 서서 굳어버린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두려운 마음과 동시에 그 마을 전체가 다 전도가 돼가지고 했던 그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축복을 하면 그에게 복이 되지만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구나. 참 두렵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두려우면서도 참 겸손하게 정말 살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기에 그는 복의 근원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뭘 하시겠다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를 편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If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God is for us.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게요. 창세기 12장 10절 넘어가면 애굽으로 내려가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주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고 바로를 혼냅니다. 이제 그걸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를 편 들어주시거든요. 이게 그분과 함께하는 은혜에서 오는 복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이 펼쳐질 때 하나님이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를 위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어떤 부부가 성도님이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소송 중이신데 정말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기게 된 상황에 놓이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울면서 정말 너무나 억울합니다. 기도 부탁을 하셔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짧게 기도를 이렇게 드렸어요. 하나님, 이 부부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부부와 함께 해주시고 이 부부를 변호해 주시고 이 모든 가정을 주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을 만날 수가 없었죠. 그러고 나서
한 몇 주 전이었는데 제가 이제 집에서 교회를 걸어오는데 우연히 그분을 만났어요. 저는 그분이 이 근처에 사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1차 소송에서 이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말씀 듣는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맛보게 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세속적인 복과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세속적인 복은 나로 인해서 나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나를 통하여 다른 일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특징, 이것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있느냐,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도 잘 살게 되는가. 자, 3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 복의 특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복의 특징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마음이 그렇죠. 나만 잘 돼야 되고 저 사람은 좀 안 돼야 내가 잘 되는 거 아닌가? 저 사람도 잘 되면 뭐 다 좋으면 뭐가 좋은 거야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기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더 시기합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탑식의 복은 나만 오로지 쌓아가는 복이라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나 때문에 다른 이들이 더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복받았다고 느꼈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 심각한 뭔가 문제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부자가 있었고 나사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잘 읽어보시면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자가 호화로운 옷을 입었다, 뭐 날마다 즐기면서 살았다, 뭐 거기에 큰 뭐 비판을 가하지는 않아요. 문제가 뭐냐면 그 부자의 복이 그 집 앞에 있었던 나사로에게도 복이 되었냐, 이거를 보자는 거예요. 이거를 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의 복은, 부자의 복은 그냥 부자에게만 끝쳤어요. 그 집 앞에 있는 굶어 죽어가는 나사로, 그 얼마나 멀리 있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까지도 미치지 못한 나만의 복이었다는 것이죠. 그거를 성경은 지적을 합니다. 그 부자의 복은 복을 누리지 못한 이들에 대한 책임으로 주어진 복이었으나 그 부자의 복은 나로 그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살았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는데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 얘기는 너의 그 풍족함을 이들에게 흘려보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의 부와 그의 호사가 타자에게, 이웃에게 흘러가지 못하고 소유만 했지 이웃과 소통하지 못한 그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밤 뭐죠? 바벨탑이죠. 자기만을 위해서 재산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부자는 지옥에 가고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안깁니다. 왜 아브라함이 등장할까요? 여러 가지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브라함이 일단 민족의 아버지고 또한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묻는 거죠. 너는 너가 받은 복으로 인하여서 남이 복되었니? 라고 물을 때 이 부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나의 복으로만 끝났거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 너 때문에 다른 이들이 민족의 복을 받을 거야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묻는 거예요. 너가 가진 복 때문에 누가 살게 되었느냐, 너가 받은 복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너가 받은 그 재물과 너의 가진 은사로 누가 혜택을 누리게 되었느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지금 답하시겠습니까? 부자는 할 말이 없었어요. 세상에 살 때에는 일시적으로는 풍요롭게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죽은 뒤에는 아무런 복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물질관은 무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소유를 통해서 이웃과 소통하며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의 특징,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있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복이 되었기 때문에 나로 인해 내 주위 사람들도 복이 되었는가, 나로 인해 그들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내가 잘 사는 것보다 남이 더 잘 살게 되었는가,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 또는 순교자인 본 회퍼가 옥중서실이라는 책에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교회는 타자를 위한 교회다. 교회는 다른 이들,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가 된다. 교회는 모든 직업인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무엇이며 동시에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어야 한다. 보네프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본질을 교회의 본질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는 거죠.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 교회는 타자를 위해, 타자를 향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는 방식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추석 맞이해서 우리 주목자분들 한 500여 명 이상은 오신 것 같아요. 교회 앞에 쫙 몰려 계신데 이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더 베풀고 더 나눴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책 한 권 선물을 받아서 읽어보았는데요. 이런 제목입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누구냐면 그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의 병원에서 암 환자 진료와 교육 및 연구를 하시는 최영광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분은 이제 부모님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름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건 아니고 뭐냐면 가문의 영광.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너가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공부를 잘했어요. 어느 정도 잘했냐면 딱 한 군데만 지원해서 난 거기만 간다. 서울대 의대를 넣고 하나만 넣고 합격을 한 거예요. 오로지 나의 성공과 출세. 이것이 그분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말씀으로 만나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1장 5절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게 충격이에요. 예레미야의 부르심의 이 말씀이 이분을 부르시는 말씀이 되어서 이분이 이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돼요. 지금까지는 오로지 나의 인생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환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이들이 복받는 삶으로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적혀 있는 책이에요. 이분이 시카고에 계신데 이제 어느 날 이런 묵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시카고는 정말 모든 세계, 전 세계 민족과 민족이 다 몰려 있어요, 거기에는.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정말 무수히 많은 민족과 인종의 사람들을 만나게 함으로써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되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그분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찾아오는 환자가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신 선교 대상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복을 흘려보내라고 하는 축복의 어떤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한 분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 저도 그렇게 그런 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그 복이 되고 싶습니다. 이분이 이제 암 치료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환자가 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들에게 복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어떤 폐암, 항암 치료를 오랫동안 받던 환자가 오늘 완치가 됐어요. 이분이 완치가 믿겨지지 않으니까 병원에서 오피스에서 완치되었습니다, 폐가 없, 암이 없습니다 했는데 믿겨지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너무 어안이 벙벙해서 그냥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6시간 지나니까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내가 낫어? 내가 난 거야? 이게 말이 돼? 그러면서 너무 기뻐해서 감사 편지를 이 최영강 교수님께 쓴 거예요. 선생님과 선생님이 팀에게 어떻게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은 진정으로 기적을 낳는 사람들입니다. 당신과 팀이 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간증자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막 이런 내용의 감사 편지가 있는데요. 이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고친 것이 아닙니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늘 하시는 얘기, 환자들에게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환자 만날 때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뭐 의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칩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대로 정말 이제는 가문의 영광이 아니고 가문의 영광도 되었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담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의 기준을 새로 세우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들도 나를 알게 되고 그들도 내가 그들과 함께할 것이고 그들도 나와 동행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거야. 그 시작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부부와 직장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거야. 왜요? 너는 복의 근원이니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2010년에 미국으로 떠났어요. 저는 원래 미국 갈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과 그분께서 유목사님께서 같이 떠나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정말 처음으로 갔을 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아직 갈 때가 안 됐다, 너는 거기서 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민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요청에 응답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명 때문에 한국에 돌아오고 싶었지만 못 돌아오고 남게 되었습니다. 그 어떠한 선교지 못지않게 척박한 이민교회에 선교하라고 하시는구나. 정말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또한 임재해 주셔서 회복을 주셨는데요, 정말 깨어졌던 이들이 화해하고 예배와 기도의 재단이 다시 세워지고요,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인도 선교와 IT 선교를 섬기게 되면서 그들에게 또한 복이 되어지는 그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올 작년 마지막 예배 때 미디어팀에서 지난 사역을 정리하는 영상을 선물로 만들어주셨어요. 좀 깜짝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정말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를 저도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어요. 흠이 많은 저와 아내를 통해서 그 여러 가정들과 교회에 복이 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중에 한 권사님께서 제 마음을 울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이 처음 뵐 때의 첫 인상은 사업가 뺀질뺀질하고 웬 세일즈맨인가 싶었습니다. 이게 아닌데, 영상을 보면서 처음 이게 뭐지? 근데 그러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 인상과 다르게, 첫 인상이 그렇게 안 좋은가요? 목사님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아이들을 향한 그 마음이 참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정말 메말라서 죽을 것 같아 이 교회에 왔는데 두 분의 기도 때문에 살았습니다. 중독자 우리 남편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의 인터뷰를 한 영상이 나와요. 저는 여기서 이 때문에라는 말이 참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들렸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너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 말미암아, 너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될 거야. 너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거야. 다른 거 다 제치고 이 때문에라는 단어가 지난 11년에 참 힘들었던 순간들을 다 위로해 주시고도 남을 만큼
정말 하나도 그 시간들이 아깝지 않다라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타자에게,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또한 이루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시는데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오늘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나면 하나님이 이 복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떠나지 아니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의 단 한 사람이면 망하던 도시도 살아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에게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 한 사람이면 여러분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인 줄로 믿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자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 손을 붙잡고 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삶을 포기하던 자가 다시 새로운 소망을 품고, 가라잡고 깨어졌던 부부가 회복이 되어지고, 무너진 공동체가 살아나며, 또한 술과 마약으로 황폐해졌던 마을과 지역이 살아나는 그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 부르는 찬양일 텐데 먼저 우리 찬양팀에 부르는 찬양을 들으시고 가사를 한번 들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참하는 자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기 내가 되기 원한 분들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말씀에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하십니다.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정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온 마음 다해 주를 신뢰 시간에 이 찬양의 고백대로 또는 말씀대로 주님 정말 그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 내딛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텐데 주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원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떠나라고 하시는 그곳에서 떠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명하실 때에 믿음으로 떠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씩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가정이 바뀌고 또한 하나님 지역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하나님 나라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소서. 우리 그를 위해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새로운 일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동행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라고 하실 때에 기꺼이 하나님 믿음의 말걸음으로 떠나며 머뭇거리며 비본질적이며 우수적이며 기꺼이 달라내며 아버지 단절시킬 모든 것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외로울 수 있고 때로는 아버지한테 부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그리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동안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 믿음의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발걸음 믿음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히려 저주하는 자를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또한 여러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웃에게, 타자에게 복이 되어진 삶이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복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또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그 놀라운 복에 통로가 되어서 오히려 우리를 저주한 자, 우리를 미워한 자를 축복하며 복을 내보낼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복된 삶을 주여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또한 내 삶 가운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묶여있는 모든 관계가 그리하여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화평의 사람으로 복의 아들, 복의 딸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 예수와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웃이, 이 지역이 복되고 도시가 복되고 나라와 민족이 또한 복되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복정동이라고 하는 복의 우물이라는 이름을 지은 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온 열방을 향하여서 그 복의 우물을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교회와 또한 열방을 향하여서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를 위해서 또한 리더십을 위해서 성도들을 축복하며 함께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강단을 위해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복의 통로로, 복의 우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성동과 성남과 대한민국과 한반도와 하나님 중국과 열방이 복이 되어지는, 아버지, 복의 우물과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땅이 생명수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의 축복과 통로로 열방에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베풀며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아버지, 바라봅니다. 우리의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과 기합을 통해서 길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놀랍게 이루실 짐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바라보며 나아가며, 할렐루야. 주여, 오늘 그 목자들에게 복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계속해서 열방하여 나여서 흘려보내게 하소서. 생명 샘수를 생수의 강같이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로서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희생하며 더욱더 베풀며 나누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주님 나와 그 뜻을